큐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큐 돼 있어요. 아, 큐 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몰라 유튜브를. 지금 몇 명이시죠? 저 이제 697명이요. 근데 여기 가면은 패션 관련해서 뒷담화가 진짜 많아요. 아, 뒷담화 안 하죠. 앞담화 하죠. 다 잘랐어요? 이분이 다 알고 있어. 어, 패션계 비하인드. 근데 메카 맘만 먹으면은 여러 명 골로 가지. 빡가는 혹시 제가 아, 이거 술이죠? 네, 아 이거 예, 이거 술입니다, 술입니다. 아, 맨정신입니다, 아직. 아, 맨정신이에요? 두 잔째, 두 잔째. 아, 제 유튜브, 윈터, 제 유튜브 윈터, 나오실래요? 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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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터.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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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한번 땁시다. 하나, 둘, 셋. 윈터. 아, 부끄럽게 왜 이러세요? 뭐예요 이게? 초대권이요. 그 나중에 아, 혹시 아, 아 다른 분들 초대하라고. 아 뭐야 여기 들어가는 거 맞아? 맞겠지? 와 졸드 노페이 노브레인 노게인. 사진 한 번. 아 예. 구독자인데. 아 예 사진 찍으세요. 19,000대부터 왔어요. 예? 19,000대부터.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왔다고요? 19,000이요. 19,000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끝이에요? 겨울형 봐 너무 좋아요. 아니 여기 신발을 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신발요? 네, 부끄러워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들어갔을까를 보았을 때 여기 보시면은 바스켓볼 앤 러커 파크라고 되어 있는데 1970년대 뉴욕에 있는 러커 파크라는 곳에서 길거리 농구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신발의 농구화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장 많이 신었던 신발이 여기 아디다스 자바라고 하는 모델이고 그다음에 이게 클라이드. 퓨마 클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농구 총 신발이 364켤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364켤레. 왜 364켤레냐? 지금 여러분들이 신고 계신 신발까지 포함해서 365예요. 그러면은 1년에 하나씩 신어, 아니 하루에 하나씩 신어도 1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365켤레를 준비를 해놨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요즘 막 유행하는 신발들이 아니라 다 뭔가 그 사소한 의미가 다 신발마다 있잖아. 그걸 좀 중심적으로 가격 상관없이 메인존에다 만들어놔가지고 그게 멋있네. 코비 브라이언트 사인 있는 신발. 아 이거 와디 형네 집에 가면 있었었어. 아 진짜? 어 그때 봤었어. 근데 잘못 보면 살짝 그 여기 전체적으로 좀 아재미가 느껴지긴 해. 아 그치 그치. 근데 나는 좋다. 아재니까. 아재니까. 점꾼이라서. 썸네일을 뭘 따야 되지? 아니 이게 있다고? 뭐 갑자기. 아니 근데 나 저거 썸네일 하니까 너 어디 떠보지도 않았잖아. 뭔데? 봐봐. 저거. 아 이거? 반스 스니커즈는 내구성이 좋았지만 많은 스케이트보드의 신발을 완전히 너덜너덜까지 신었다. 이게 그때 당시 간지였던 거지. 나 스케이트 졸라 많이 탔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저걸로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직접 보고 왔다고. 이게 이제 나이키 에어조던 1984년도 OG. 근데 상태 되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저게 크랙된 거를 이번 년도에 나온 거잖아. 이번 시카고가 일부러 그런 데서 딱 뭔가 새 거를 구했다 이런 느낌으로 패키징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재밌어. 아 근데 여기 진짜 잘해놨다. 이렇게 해놓은 데 없잖아. 개 잘해놨다. 이건 진우션님의 션님의 스니커트라고 써있는데 그러니까 2002년도 에어포스 발매 해가지고 나이키 뉴욕 해가지고 카니웨스트 웨인 루니 그중에 한국분이 그렇게 초대해가지고 커스텀 모델 직접 의뢰하는 신발이래. 멋있다 이건 근데 진짜. 여기 약간 신식이네 신식. 아 요즘? 근데 이 정도 다 알겠다. DPR 라이브, 뭐 강혁, 리복, 카시나, G 드래곤 콜라보,
여기 오면은 여러 가지 운동화나 뭐 아이다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나이키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그 신발 주제별로 너무 공간을 잘 해놔가지고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꼭 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진짜 스니커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곳이라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스니커즈를 사랑해서 이런 컨텐츠나 행사 공간을 만든다는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우리는 네 그 아니 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데요? 아 뭐야? 예근하님 얘기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바우 스튜디오 저희 실버주얼리 액세서리 브랜드랑 테이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네더월드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좀 영상에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배고프니까 밥을 시키죠. 좋아요. 좋은데요? 식사 안 하셨죠? 네, 아 좋죠. 뭐 햄버거 이런 거 하나씩 간단히 먹을까? 햄버거 저도 너무 좋아하죠. 간지나게 이제 회의하면서 이제 햄버거 딱 먹으면서 일단 우리 저희 네. 콜라보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말하고 싶은 메시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더월드는 어떤 메시지를 담는 브랜드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다 있어요 이게 다. 아 적어놓으신 게 있어요? 어바웃에 가서 보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인이 작성하고 어바웃더라고 하셔가지고 길어가지고. 아 길으셔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거거든? 네 뭐죠? 컨셉? 우리가 찍는 사진이라던가 네. 우리가 찍는 바라보는 그 무엇에서 관점에서 디자인이 돼서 나오는데 이번에 나오는 신상은 어떻게 진행되죠 우리는? 너네요? 아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최근에서 피곤해서 그런 네. 거니까 네. 여러분 좀 잠시만요 찾아봐야 돼요. 그럼 저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읽어볼까요? 그럼 차라리? 부끄럽죠? 네. 좀 부끄럽네요. 그렇지. 네더월드는 초단위로 바뀌는 트렌드에 따라 색채 없는 패스패션이 아니라 네더월드만의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고히 정해두고 소비자가 개인의 추구에 맞는 가치들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시즌에 따로 구애받지 않은 피스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네더월드를 통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선택할 용기와 자신감을 붙여넣는 것을 목표로 추구하면서 브랜드를 정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기존 브랜드들이 프리사이즈 또는 1, 2사이즈를 추구하는 반면 네더월드는 S사이즈부터 2XL사이즈까지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고 있지 않으시죠? 지금 이게 삶이 각박하더라고요. 아 그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현실에 네. 부딪히더라고요. 네. 미디움 라지를 하다가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쵸. 최종 목표는? 최종 목표는 이제 스몰부터 엑스트라 엑스트라 라지까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좀 발전을 해서 스몰 미디움 라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하는 거지. 사실 저희 브랜드가 되게 사이즈가 커요. 알아. 그거 나한테 잘 맞더라고. 네, 라지가 저한테 맞는 라지거든요. 사실 표기는 라지인데 실제 사이즈는 한 2X 라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테이가 키 190 넘는데 프로필은 180 후반으로 적어놨고. 오! 어떻게 알았어요? 넘진 않아요. 190 넘진 않고 키가 딱 190이에요. 190.3이에요, 마지막으로 센 게. 죽이고 싶다. 이게 사람들이 물어볼 때도 그러니까 190이라고 하면 또 거부감 들잖아. 186이나 7이에요 그러면 5 이렇게 하고 190이면 힉? 어 그쵸. 188이에요 그러면 5 이렇게 하고 이제 189에서 90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존나 짜증나는 모먼트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프로필을 낮춰서 속인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나 굽 높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 김원장이네 김원장. 이거 신으면 2m 넘어요 이제. 저 우리 브랜드에 네. 좀 이번 시즌 어떻게 전개했는지 아 제가 다 읽나요? 이번 시즌은 자연을 넘어서서 좀 다른 관점에서 조금 제작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나바우 쪽의 모래 그림이랑 비슷한 만다라 모래 그림을 좀 추구해서 그래서 뭐 만다라는 이제 인도 티벳 네팔 근교에서 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건데 이제 본질과 소유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생성되는 땅, 물, 불, 바람, 허공 이런 것과 허공이요? 아니요. 허공은 맛있어. 뭐라고? 허공. 아 허공? 허공. 죄송합니다. 허공. 네. 제가 남의 브랜드 그렇게 웃으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점과 바우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자연이랑 이제 매개체가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이번 시즌은 그렇게 전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말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네더월드랑 콜라보를 했을 때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양쪽 브랜드 색깔이 다 묻어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녹여서 같이 잘 나오면은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때 리벳 형태로 하나 제작을 해서 우리랑 같이 섞고 네 그리고 우리는 그 리벳을 통한 액세서리를 만드는 거지. 리벳을 제가 왜 했냐면 예.
디자인을 하나 정도 가져왔는데 카고 바지를 좀 이제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리벳이 들어가서 일단은 그냥 도시카로만 가져왔는데 야, 칠보고 좋겠다. 아, 감사합니다. 어우, 뭐야. 잘 안 나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들 패티를 구 아무튼 그래서 디자인을 한 거는 이게 바지인데 제가 바지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 혼자는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또 같이 하는 거니까. 아, 좋아요. 카고 바지 하나 가져왔고 7월쯤 생각을 했을 때는 티셔츠 두 가지 정도 디자인을 좀 해볼까. 아직 못하긴 했는데 품목을 따지자면 괜찮은 것 같은데? 티셔츠 하나, 네. 아, 티셔츠 둘, 바지 하나? 그렇게 하고 우리는 뭐 넥클리스를 하던가 아니면 뭐 팔찌를 한다던가 반지를 한다던가. 안 먹는다면서요? 너무 맛있어요. 형이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나는 너 이거 있잖아. 네. 이 디자인이 존나 마음에 들거든? 네. 이게 익스플로어 네. 한 거잖아, N자로. 맞아요. 그래서 이게 N 상태에서 이번엔 엑스플로어 버전이 아니라 네. 덩쿨이 휘감고 있다던가 나뭇잎이 휘감고 있다던가 살짝 그런 식으로 자연이랑 같이 융화되게 N이랑 아니면 나뭇잎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한다던가 네. 그러니까 엑스플로어 버전 N이 아니라 이제 자연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의 형태이면 좋지 않을까. 이제 햄버거 고집에 가세요.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얼리 얘기를 해야죠. 주얼리 얘기?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긴 한데 여자 소비자들이 많지. 여자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품목이면 좋을 것 같기는 해. 제가 안 그래도 좀 물어봤거든요. 목걸이나 이제 링 피어싱이라든지 자주 찾는 게 일단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여야 좀 많이 찾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거라서 도출된 건 없는데 링 귀걸이 이렇게 있으면 링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길게 피면 일자잖아요. 여기에 작게 이렇게 나뭇잎 몇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링으로 해가지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뭔 말이야? 너 브랜드 이름이 왜 내 넣어? 제가 이름을 진짜 못 지어요. 그래서 이누야샤를 보고 있었거든요. 왜 웃음 참으세요? 아니요, 그냥 저는 애초에 알고 있지만 그래도 후반부에 나락이 등장을 하잖아요. 아, 나 보지 않았어. 아, 나락이라는 메인 캐릭 메인 악역 캐릭터가 있어요. 최종보스인데 예. 아, 좀 멋있거든요. 나락이? 네. 나락씨? 나락 멋있네 하고 그 나락월드? 그래서 나락월드예요 사실. 나락을 이제 번역하면 네더월드라는 뜻인데 나락이 불교 용어거든요. 저승을 가기 전에 머물러 있는 가기 직전에? 네 네더월드도 약간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 알아? 모든 뜻이 다 이름 따라가는 거? 그 생각하고 어떡하지 하다가 뭐 이름 예쁜데 뭐 모든 브랜드가 다 이름을 따라가리란 법이 있냐. 이 문구는 어떻게 하게 됐어? 나는 너 연락 받지 않을 건데 DM은 볼 거다 뭐 이런 얘기야? 인스타 스토리는 볼 거야 이런 얘기야? 그쵸. 그 사실 브랜드 정체성도 조금 마이너리티하게 가볼까?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살아. 좀 대중성을 안 따지고 만들고 있었거든요. 핸드폰 안 보고 있는데 누군가의 스토리를 보는 그 감정이 생각나가지고 한 거야?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좀 깊게 좀 파고들자면 약간 아싸적인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보다가 지금은 이제 다 바뀌었잖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없잖아요. 왜 없어졌지? 생각하다가 이 로고가 예쁜 거예요. E에다가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래서 이걸 N으로 바꿔볼까? 하다가 이게 나왔고 앞에를 좀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에 관련된 디자인을 넣었죠. 원래는 항상 디자인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럼 이 문구를 그럼 여기다 넣으면 딱 뭔가 컨셉이 알맞게 떨어지겠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하루 만에 만들어서 바로 시작했어요, 그냥. 너 뭐 얘기할 거 있나? 일단 뭐 디자인이 나오면은 또 다 단독만 얘기하자. 자료 첨부하면서 네. 그럼 쉬다가 집에 가자.